지금 1일 단식 하고 37시간째. 2월 8일 아침 7시 혈당 체크를 뭐처럼 해보려고. 지금 너도 되어 있어. 지금 여기 팔꿈치가 벗어나. 대장경 혈 여기를 딸 거예요. 주민은 돼. 아, 110. 120이 넘어가면 당뇨로 보는데, 110 나왔어. 110. 혈당이 안 떨어집니다. 안 먹어도. 이유는,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냈는데요. 지금 07시 05분. 이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이따 차를 한 잔 마시고 우엉차를 마시고 밥은 언제쯤 먹을지 11시에서 3시 사이 식사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가서 자, 아 문제는 이거 하고 혈당이랑 복부비만인데 어제 10시에 주침해갖고 주침 12시 00시 12분쯤 깼어요. 12분쯤 기상했을 때 2시간밖에 못 자고 지금 뭐 유튜브보다 이것보다 저것보다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지금 체중 체중이 지금 옷 좀 다 입고 61.9kg 정리하는 거예요. 이렇게 오늘 정리해보고 기분은 아주 좋아요. 머리도 맑고 그런 게 머리가 맑은 이유가 그거래요. 단식을 하면 육체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이 맑아진다고 그러던데. 아휴, 서울에는 눈 오나? 에머리 아줌마 스노우볼 조금 됐다가 종료할게요.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